제가 먼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. 네.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너네들 음료수로 파도 타라 그러고. 그러니까 제가 좀 분위기를 주도해서 좀 놀아주는 편이에요. 예. 그러다가 갑자기 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잖아요. 안쓰럽고. 이제 제가 먼저 다 전화해서 다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규현이가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문자할 때도 보면 제가 꼭 껴들어갖고 애들한테 안부하고 뭐 그래 하거든요. 정말 멋지지 않아요? 야.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멋진 거예요. 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내가 너무 놀게 하니까 규현이가 엄마 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. 너무 놀라서요. 해라 하면 되잖아. 그랬더니 엄마 나 무슨 문제집 풀까? 그럼 네가 알아서 해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네. 아,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. 저 진짜 몰라서 뭘 그러죠. 그거 되면 굉장히 색다른 교육법이에요. 네네네. 엄마가 약간 편집샵 비슷한 걸 오픈을 하셨는데 옆에 보고 있으면 네. 속이 터져가지고 잘 안 가요 가게. 왜요?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. 네. 제가 처음 가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을 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말기가 오픈하자마자 설치가 안 되니까 현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수학 실력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4만 원어치를 사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내드렸는데 그 손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그분 손에 3만 원이 있고 제가 만 원만 가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 계좌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랑을 써드렸어요. 그랬더니 정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?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제가 비밀번호까지 써드린 거예요. 아니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네. 이 방송 끝나면 가게 손님들 이제 매워 터지겠네요. 저기 그 가게 어디예요? 곧 문 닫을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이상한 엄마 생기지 않습니까? 정말 대단하시네요. 예. 아니 근데 뭐 두 모녀가 정말 너무나 이제 재미있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거 보기가 좋습니다. 예. 예 그래요. 자 그러면은 승자 알아볼까요? 그래요. 예. 승자는요? 만들어 볼 수가 없죠. 우리 박지민. 네. 네. 지금 보니까 나대지. 이건 부동산 용어거든요. 나대지. 나대지. 그러니까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나갔는데 되게 좀 원래 밝은 성격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댄다. 아, 나댄다. 네. 그리고 또 제가 또 워낙 이렇게 통통한 체육이 있으니까 또 돼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나대지라는 별명이. 나대지? 나대는 돼지 이거예요? 네네네. 이렇게 초반에 악플을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또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. 근데 옆에서는 막 상관하지 마라. 그냥 보지 마라.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. 뭔가 계속 보게 되고 하는데 저희 이제 엄마랑 아빠가 좀 되게 긍정적이게 해결을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냥 인정해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아, 쟤 나댄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나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기고 긍정적으로. 네네네. 아, 그러면서 댓글이랑 막 대화를 해요. 진짜? 너 되게 나댄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나대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. 악플이랑 그러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? 신기하게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.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잠도 안 오더라고요. 저는 지민이가 평범한 그냥 학생에서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. 근데 갑자기 막 인터넷에서 막 욕도 떠오르고 특별히 지민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주고 그래서 잘 극복하고 있어서 참 대견했어요. 저희가 지민이 형이 그 살 얘기했는데 사실 명절 때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명절 음식 먹고 이제 살찌는 거 아니죠? 튀김 사와가지고 무서워요. 여기 지금 뭐 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. 저희 엄마는 새벽에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귀신같이 딱 잠을 주무시다가 소리로 문 닫아. 진짜로? 냉장고 닫는 소리는 크지만 어렸을 때부터
때부터 제가 살 찌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세요. 아니 얘가 이제 그 아기 때부터 제가 참 이쁜 줄 알고 제가 자식을 키우잖아요.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그렇죠.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런 그 캐스팅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